오빠, 그 옷만 입고 다녀? 이 옷이 엄청 소중한 거야. 그래? 오빠한테만 소중한 거 아니야? 규리야, 이 옷 내가 입고 유튜브 찍는 이유가 뭔지 알아? 모르지. 이거 한정판이야, 한정판. 내가 이 옷을 두 벌 사고 싶은데도 사질 못해. 왜? 한 벌밖에 없으니까. 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입은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유튜브에서 안 그래도 얘기하긴 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찜질방 갔다 오냐고 막 이러던데? 뭐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안녕하세요, 명예만입니다. 명예만 씨 지금 어디 가세요? 여긴 어디냐면요, BJ 철구님이 여는 스파링의 해설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스파링의 양상은요, 아프리카 TV 대 팝콘 TV입니다. 아프리카 BJ의 홍구님과 팝콘TV의 울산 마동석님 두 분이 스파링을 한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그 외의 방송들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도 눈에 띄는 BJ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BJ분들이 오신 거겠죠. 아, 설명이 좀 늦었네요. 오늘은 나레이션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안에 들어가 보니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방송 세팅을 하고 계신 BJ 창현님. 오늘 스파링할 곳은 케이지였습니다. 스파링을 1시간 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있기 좀 뻘쭘해서 또 선수 입장에서 케이지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시합하는 케이지보단 상당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링보단 조금 작았고요. 현장에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프로 선수로서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들은 다 불필요한 행동이죠. 왜 저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오우, 아프리카 TV 대통령 철구님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시더라고요. 저기 철구 씨가 섀도우 복싱을 하는데 진짜 못하네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매운맛 선수님 헤비급 넘버원. 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아, 저 BJ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 아, 예. 저 그냥 방송에서만 미친 놈이지 실제로 또 인성이 또 착합니다. 들어올 때 저 보면은 막 커가는 거. 아, 최고. 저 뚜드러 만들고 싫어합니다. 예. 아니, 오늘 철우 씨가 이거 저희처럼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 아, 제가 더 영광, 진짜 영광. 아, 와, 잘 봤습니다. 아웃더러 불알. 아. 예. 그 설명 잘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화이팅! 화이팅! 확실히 전문가는 좀 다른 거예요. 장비 좀 봐주세요. 마이크, 카메라. 사실 오늘 가장 궁금했던 점입니다. 장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했던 만큼 많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이따 해설을 할 자리고요. 궁금했던 점을 철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문 장비에 따라 화질이 좀 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대회 아닌 대회이기 때문에 좀 고급 장비를 사용합니다. 예, 갤럭시 10보다 좋은 거예요. 아, 이거보다는 훨씬 왜냐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아마 1,000만 원 이상 넘는 거예요. 1,000만 원 아니고요. 이거 장비 하나 700. 800? 철구님은 그냥 내가 봤을 때 전문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일단은 이 친구의 어떻게 보면 시다발이고요. 아, 네. 장비가 일단 청구가 부탁해가지고 세팅을 해줬고, 이제 장비가 이제 400, 700, 700, 300, 400, 뭐 100, 한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선수들은 시합 전날 절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BJ 형부님은 어제 어깨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스파링이 당일 급하게 잡힌 것이더라고요. 홍구 씨의 어깨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야외로 준비해야 돼. 이게 두발을 치는 게 워낙 또 운동을 배우지 않으면 두발을 들잖아. 어쩔 수 없이 라운드를 형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나중에 스파링. BJ 철구님이 저에게 스파링 신청을 계속하였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강유마 선수의 해설 여러분들 바로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스파링이 총 두 번이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는 BJ 남수님, BJ 봉주님 두 BJ의 스파링이 첫 번째였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로드 FC 케이지걸의 임지우님. 저 대면 상태에서는 프로 선수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BJ분들은 더 하겠죠. 오른쪽에 탈의하신 분이 BJ 남수님, 왼쪽에 BJ 봉주님. 자, 시작됩니다. 글러브 터치했습니다. 남수님이 지금 원투 했고요. 그런데 밀려나가죠. 투기자 나갑니다. 예, 봉준이 맞았는데 계속 들어가죠. 체급이 높아서 오는 2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J 홍준님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공격하는 봉준님이 금방 체력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합이 아닌 스파링이다 보니 위험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말리더라고요. 봉준님과 난수님의 스파링은 촬영하는 친구가 중간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스파링 영상은 철구님 방송이 있으니 문제는 안되지만 제 해설은 어렵겠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촬영한 친구는 저한테 아주 혼날 겁니다. 그래도 스파링의 양상을 말씀드리면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봉준님이 투지있게 몰아붙였지만 몸이 가벼운 남수님이 영리하게 빠지면서 봉준님에게 유효타를 더 많이 적중시켰습니다. 라운드 초중반은 봉준님의 페이스오버로 스파링 후반엔 탈진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제가 이렇게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스파링 영상이 없어 너무 아쉽지만 두 BJ분의 그 투지와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두 분 다 너무 멋졌습니다. 2부에서 BJ 홍구님과 울산 마동석님의 스파링을 몇 년 만에 관점에서 해설하겠습니다.